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226페이지예요. 226페이지 11번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 매수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악의 매수인은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세 가지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보책임은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권리의 하자인 경우에는 1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면 몰랐으니까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 매수인이 악이라면 알았으니까 언제부터 1년이냐면 한 날로부터 1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다 제척 기간이 6개월인데, 항상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안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이것도 은근히 잘 내거든요. 11번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4번을 보시면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죠. 그럼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뭐만 청구할 수 있냐면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문은 X고요. 해제를 못하고, 또 뭐가 또 틀렸냐면 악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만약에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악이면 항상 언제부터 1년이죠?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니까 그것도 뭐죠? X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의 매수인은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이 답이죠. 12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2번을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해제와 손해배상을 뭐할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13번 문제죠.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인데, 일단 생각해 볼 것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남의 땅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권리의 하자인 거거든요. 근데 땅을 사서 그 땅을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그 땅을 쓸 수가 없는 땅이라면 뭐냐면 물건의 하자인 거죠. 따라서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나머지 분들은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14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일단 답은 쉽습니다. 선의 매수인은 다할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1번.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예요. 선이면 다할수 있는 겁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그다음에 악의 매수인. 자, 14번은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수량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지분이고. 또 제척 기간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니까 1년이고 언제부터 1년이죠? 안 날로부터 1년이겠죠? 따라서 3번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량 부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9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평은 못 넘겨받는 거잖아요. 일부불능이죠. 그 다음에 100평이 아니라 90평인 것은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그럴 테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원시적 일부불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만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는 다할수 있으니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15번입니다.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수인에게도 그 손해배상이 발생한 것에 기여를 했다면 당연히 무엇을요? 감액할 수 있겠죠. 따라서 5번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맞습니다. 하재 발생 및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이 있는 범위에서 책임,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X가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소유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이것도 좀 정리할 게 있는데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어요. 뭘 받은 경우죠? 경매를 받은 경우죠. 근데 문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지만,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죠. 돈을 못 갚아서 집을 날린 사람이죠. 그 사람은 완전 거지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요. 만약에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돈이 없으면 이때는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16번에 틀린 것은 1차적으로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되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4번을 보시면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누구죠? 채무자죠.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17번이죠. 경매를 통해 X물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Y와 Y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그러면 갑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X 건물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남의 물건이죠. 그래도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니까 1번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 맞는 질문이죠. 1번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면 선의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X 건물과 Y 임야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X죠. 다시 말하면 교환 계약이지만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호박에다가 줄 군다 그래서 수박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여전히 뭐죠? 교환 계약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각대금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물론 질 것이고요. 5번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에 임야의 시가로 고지했어요. 자, 이것이 사기일까요?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8번입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가 맞춰진 갑 소유 X 건물에 대하여 자 한번 적어보자고요. 지금 갑이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뭐가 맞춰졌냐면 가등기가 맞춰진 상태거든요.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정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매각 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1번 X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죠. 자, 지금 경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이유는 뭐죠? 경매죠.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으니까 1번은 뭐가 돼요? X가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다. 5 맞는 질문인 거죠. 3번부터 볼게요. 아니 3번, 2번, 3번인데 4번부터 볼게요.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만약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정소유권은 직권으로 뭐가 되겠어요? 말소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권리를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이 악이라 하더라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고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의 자력이 없는 때는 병에게 손해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악이라 하더라도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누가요? 채권자가 담보책임 부담하니까요. 까지 왔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매매가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겁니다. 만약에 매매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경매가 만약에 무효라면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책임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X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무효면 손해배상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돌려달라고 뭐할수 있을 뿐이에요? 요구할 수만 있을 뿐이니까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것만 뭐 요것들은 어떻게요?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이죠. 19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너무 답이 쉬워요. 1번이 답인데 환매가 만약에 부동산에 가는 것이라면 부기 등기 방식으로 등기할 수 있고요. 등기해야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기억할 것은 2번 계약 동시에 해야 되고요. 3번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7년으로 정한 때는 5년으로 먼저 단축되고요. 4번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소유 같았다가 달라지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보시면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죠. 그러면은 환매가 등기가 될 때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뭐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당연한 거죠. 2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자 우리가 교환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교환이 문제가 나오면 매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문제 보실 때. 다시 말하면 교환이라고 써 있지만 매매죠. 그러면 당연히 교환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적용이 될 테니까 2번 보시면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당연히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결국 뭐죠? 매매죠. 그럼 답은 뭐죠? 2번이죠. 왜냐하면 보충금을 안 주는 것은 채무불행이죠. 매매 대금 안 주는 거죠. 따라서 2번.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질문은 물론 뭐죠? X가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넘기셔가지고 2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증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죠. 1번 교환 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X죠. 왜냐하면 후발적 불능이고 고의가 실이 없으면 뭐가 돼요? 위험 부담이니까요. 2번.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의 소유권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 된다. X죠. 당연히 뭘 줘야 돼요? 보충금을 줘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만 찾으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고 3번 당연히 담보 책임 쌍방이 뭐 해야 돼요?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갑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된 염려가 있어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이 자체가 뭐는 아니죠? 채무불행은 아니니까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아니 해제할 수는 없다. X적이죠. 자 왜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이 지금 채무를 뭐하기로 했어요? 인수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변제하지 않고 있어요. 일종의 뭐죠? 채무불행이죠.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의 가액을 고지하여 갑의 보증금을 지급하기 약정했다면
뭐가 아닌 거죠? 사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자, 1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거. 2번이죠. 계약 해지권은 둘 다 인정됩니다.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요.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잖아요. 그럼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인데, 일단 제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려가지고 제 돈으로 갈았어요. 그럼 다음날 여관방 주인에게 형광등 값 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겠죠. 다시 말하면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나머지 뭐 차임 증액 청구권이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니 뭐 법정 질권이니 이런 것들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사람에게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억만 인정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3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3번 보시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라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뭘 갖게 되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든지 아니면 3번 지문처럼 자신 소유물에 대한 소유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라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4번 문제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우리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증축된 부분이 부합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가 되고요.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가 허용된다. X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부합되지 않아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문에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말은 뭐가 됐다는 거죠? 부합이 됐다는 거죠. 그럼 부합이 됐으면 뭘 청구합니까?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되는데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으니까 유익비 상한을 더 이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땅은 누구 거냐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누구 거냐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을에게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뭐가 인정되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돼요. 다시 말하면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고 거부당하면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용히 하실 것은 1번.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지지 않으므로 무허가 건물이라더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입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갖췄다는 말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 2, 3, 4번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5번이 답인데 갑이 Y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죠. 뭐 이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만약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뭐죠? 뭐 매매 대금을 감액하거나 아니면 끼고 사거나 이러면 되는 것이지 지상물 매수청구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뭐가 되죠? 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니까 1번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어요. 부합된 거죠. 그럼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 되므로 2번은 X가 되고요. 3번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으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 인정되지 않고요. 5번 유익비나 필요비는 상환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유익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연결해서 7번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해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인데 3번을 보시면 갑의 건물 매수청구권과 적법해요.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지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은 땅을 뭐죠? 사줘야 되죠. 왜냐하면 건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죠.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건물 간의 매매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따라서 매매 간의 규정에 적용되겠죠. 따라서 갑의 건물 매수청구가 적법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므로 으로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매매 대금 지급까지는 뭘 줘야 돼요? 임대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뭐가 되죠? X가 되네요. 8번 문제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2번. 옳은 걸 쳤는데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어요. 그러면 건물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남의 건물이잖아요. 남의 건물이니까 건물 사라고 뭐 할 수 없겠어요? 요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고 나머지 분들은 반복적입니다. 우측에 9번입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을이 갑에게 변제기간 도래한 대여금 재물을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기할 수 있다. 이게 X고 이게 답이에요. 자, 왜냐하면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네가 목적물을 반환하라면 보증금 못 주겠다고 거부할 수 있고요. 또 보증금 안 주면 목적물 안 주면 보증금 안 주면 목적물을 주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동시이행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는 상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는 뭐 할 수 없냐면 상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상기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 전대 자체는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번을 보시면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한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위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의 지문이거든요. 자, 이게 왜 3번이 맞냐면은 동의 없이 전대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야 돼요. 만약에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 틀린 걸 찾는데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를 말하고요. 4번을 보시면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 후 보존등기를 마친 후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했다면 을의 임차권은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되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정에게 건물 매수를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겠죠. 12번입니다. 갑소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것을 찾죠. 5번을 보시면 을이 건물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죠. 자, 우리가 전대하거나 양도하려면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방 한 칸만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전대하겠다,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기억, 원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되지만 문제는 기억입니다.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적으로 원래 임차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전대차 종료 시의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누가 전대차를 해준 거죠? 의뢰한 거죠. 특히 만약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누구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야 되냐면 갑,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은 X가 되는 거예요. 디귿번,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X입니다. 아, 둘 다 끝났다면 누구한테 시신도 돌려주면 되는 거죠?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따라 디귿번도 X죠. 리을번, 을은 차임 연체기 2기에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임차권 소멸하고 전차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에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일단 동의가 없었더라도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계약 유효하고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2번 을과 병사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유효합니다. 답은 2번이죠. 1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2번입니다.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요. 다만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죠. 16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가 없으니까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은 당연히 뭐죠? 유효한 거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뭐로 가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로 가고요.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자 1번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 일단 기억 주거형 건물이라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으므로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2번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 여관방이죠. 특히 주택을 여관방으로 쓰는 경우는 없고 최근 들어서는 뭐가 있죠? 그게 에어비앤비인가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공유경제 해가지고 주택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는 없겠죠. 2번은 안 됩니다. 2번 사무실로 적용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다는 말은 주거용 건물이라는 얘기죠. 주택이라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1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고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되니까 니은만 빠지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뭐 이런 거죠.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을이 주택임차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병합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소멸하고 병소멸하고요. 주택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되죠? 소멸돼야 되죠. 왜냐하면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거든요. 그럼 5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 주택보다 빠른 뭐가 있다는 얘기죠?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순위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무조건 소멸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요. 일단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주택임차인이 전세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권리를 전혀 별개의 권리를 봐요.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거는 전세권자라도 신청한 거예요. 주택임차권자로서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왜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하니까 이번은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신청했으면 전세권자로서는 아직 배당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3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본재권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만약에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으니까 부정손 수반성이 있죠. 같이 가야 돼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주택 임차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우선변제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겠죠. 4번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맨 앞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랬죠. 그러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뭐할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무엇을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5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X입니다. 오히려 누가 우선합니까? 상속권자가 우선해요. 만약에 상속권자가 있으면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상속받는 거고요. 상속권자가 없으면 사실은 관계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못 받는 거죠. 승계받는 거죠. 또 상속권자가 있는데 가정공동생활을 안 했다면 이천인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받는 것이지 상속인에 대해서 사실은 관계 있는 배우자 우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4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2번이 답입니다. 읽어보기도 싫은데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이런 거는 뭐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겠죠.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2014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보증금에 대한 증액 청구는 1년 이내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1번 2014년 1월 1일 아직 1년이 안 됐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돼요? 2년이 보장이 되니까요. 3번 20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므로 X주택에 거주가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근저당권이 주택임차권보다 빠르죠. 그죠? 따라서 근저당권이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을 뿐이지. 갑은 3,500만 원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2013년 7월 1일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뭘 청구해야 돼요? 보증금만을 청구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옳은 것은 5번입니다. 6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라면 이사 가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새롭게 이사 온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2번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 좀 보시고요. 넘기셔서 7번입니다.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하니까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맨 앞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뭘 취득했냐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인도 받았고 주민등록도 했고 뭐까지 했죠? 확정일자까지 했죠. 그 다음에 구정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정 앞으로 뭐가 설정됐죠?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리고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됐으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니까 을 소멸하고 정 소멸하고요. 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갑도 무조건 소멸하죠. 소멸되면 배당을 받는데 을이 1순위고 갑도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갑이 뭐죠? 2순위고 정이 뭐죠? 3순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죠?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X입니다. 왜요?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되니까요.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다. 아니죠.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갑이 받는 거죠.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차권은 경멸에 인해서 무조건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요. 5번.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는다. 아니죠. 갑이 받고 정이 받으니까 정은 갑보다 뭐죠? 후순인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1번만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일단 선순위 담보권이 없다는 말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보증금 돌려받은 건가요? 보증금 돌려받았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맨 앞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에요. 그리고 병합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냐면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경매가 되더라도 이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5억짜리 주택이라면 경락받은 사람은 얼마만 쓰고 경락받아요? 3억만 쓰고 경락받겠죠. 그러면 갑도 이 주택을 경락받을 때 얼마만 쓰겠어요? 3억만 쓰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짜리를 3억에 경락받았으니까 2억 뭐한 거예요? 돌려받은 겁니다. 따라서 보증금 뭐예요?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뭐하게 해요?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9번입니다. 을은 갑소유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 몇 년이죠? 2년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이번 달에 개정이 됐죠. 4월 달에. 근데 개정 내용 중에서 특별한 건 없고, 이게 그 적용 범위가 9억으로 바뀌었죠. 그죠? 서울 지역이 지금 6억 1천인데, 이번에 시행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서울 지역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9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9억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9억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뭐가 돼요? 적용된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걸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면 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개정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거를 금액을 바꾸고 있네요. 아무튼 이제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271페이지 1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을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 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죠. 1번 X 건물의 2009년 4월 6일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병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은 대항력을 취득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6월 10일이죠. 6월 10일 날 적법 절세계죠. 아, 6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죠?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요? 11일 날 발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는 며칠 날이냐면 4월 6일이죠. 그러면 가등기보다 이 사람이 늦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사람에게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가 되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기셔가지고 2번입니다.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에 X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지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3번을 보시면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을 먼저 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뭐할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X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상가를 비워주지 않더라도 뭐할수 있습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번 보시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상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맞는 점이죠. 나머지 것들 볼까요? 1번 대항 요건을 취득하려면 확정 일자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요. 3번 체당 기간은 2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이죠? 1년이 보장이 되고요. 4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할 때는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번인데 자,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3년이 맞아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인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냐면 3년이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측에 4번입니다.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방해당하면 몇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3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부터 3년이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인데 이게 28의 변형이라고 해놨죠, 제가요. 그죠? 왜 그랬냐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또 개정돼서 이걸 또 바꿔야 돼요. 보시면 갑이 2017년 이렇게 돼 있는데 2월 10일 을소의 상가 건물을 2017년도 바꾸죠. 지금 몇 년이지? 2019년이죠. 2019년 4월 나올게요. 4월 10일입니다. 이거 좀 바꾸자고요. 2019년 4월 10일 을소의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7억이 아니라 9억 5천으로 바꿀게요. 9억 5천. 이왜 이거를 변형이냐면 요 금액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6억 1천이어서 7억으로 바꾼 건데 또 이게 이번 때도 개정이 돼서 9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를 9억 5천으로 바꾸자고요. 9억 5천의 임차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이죠. 자, 지금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민법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다만 몇 가지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뭐는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은 인정해 줘요. 조심할 것은 대항력만 인정해 줄 뿐이지 확정 일자를 한다 그래서 뭐는 인정해 주지 않냐면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요.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됩니까? 민법이 적용돼야 되고요. 다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뭐는 인정해줘요?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뭘 인정해주진 않아요?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5번.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뭐죠? X가 되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 자,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을 해줘요.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체당 기간은 보장되지 않아요. 그죠? 체당 기간 보장되지 않고 민법은 임대차를 체당 기간 보장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6개월로 정했다면 6개월도 뭐죠? 유효한 거고요. 3번, 계약갱신 요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건뭐할수 없어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산 보증금이 초과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만 인정해 줄 뿐이에요? 대항력만 인정해 줄 뿐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시작을, 이거를 없애야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면 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해줘야지. 굳이 이거를 왜 제한하고 있냐 이거죠, 저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게 4억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4억이라 그러면 많은 게 아니라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가 400만 원만 돼도 환산하면 5억이거든요. 그래서 6억 1천으로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60%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됐어요. 이게 좀 금액을 늘려서. 근데 이번에 9억으로 늘린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적용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이건 뭐 많이 적용되겠죠. 아무튼 그래도 적용 안 되는 상가 건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6번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일단 기억만 아니에요. 읽어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아니고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냐면 1년 6개월 동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억만 빼고 나머지는 다뭐할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억만 조심하시면 돼요.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1년 6개월이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집합 건물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죠.